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방송 중에도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사례자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그 안면에 네. 마비가 왔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게 중풍인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또 많으셨다고 합니다. 화면을 네. 통해서 사례자 만나볼게요. 평소 건강을 위해 운동은 물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했다는 전승철 씨.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난 아침에 양치질을 하다 깜짝 놀랐는데요. 한 정도 됐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양치를 하는데 물이 한쪽으로 새더라고요. 왼쪽 입에서 시작된 마비는 반나절도 안 돼 왼쪽 얼굴 전체로 퍼졌습니다. 순간 놀라 급히 병원을 찾은 전승철 씨. 뇌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풍이나 그런 건 줄 알고 왔는데 병원에 오니까 안면 신경마비라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루 만에 달라진 얼굴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하기에도 겁나고 자신감마저 줄었다는데요. 두 달이 지난 지금 상태는 어떨까요? 한쪽에 얼굴 신경이 마비됐고요. 발병 초기에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 한쪽의 얼굴 표정이 짓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몸이 좀 과로한 상태에서 또 일교차가 많이 심한 실내 실외의 온도 차이 때문에 이 병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눈이 조금 위로 올라가고 반 이상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코나 입 정도는 아직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두 달째 부항과 침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전성철 씨. 안면신경마비 발생 직후 병원을 바로 찾은 것이 치료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살짝 웃는 모습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치료받을 생각입니다. 병원을 찾은 또 한 명의 안면신경마비 환자가 있어 만나봤는데요. 출산을 보름 앞두고 찾아와 더욱 놀랐다는 박혜윤 씨. 처음에는 여기 오른쪽 턱 밑에가 좀 통증이 와서 충치가 있나 싶었어요. 그냥 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고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오른쪽 눈도 안 감기고 입도 이쪽 한쪽만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었다는 박혜윤 씨. 애기한테 문제는 없는지도 걱정이 되고 여자로서 얼굴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런 복잡한 신경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갑자기 찾아온 안면마비 증상.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산모가 되면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 쪽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 있고요. 또 출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임산부라 함부로 약을 먹을 수 없던 박혜윤 씨. 초기에는 급성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막아주기 위해서 침치료와 보항치료를 위주로 했고 지금 현재는 증상들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침치료를 위주로 가볍게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순산도 하고 비틀어졌던 얼굴도 돌아와 한숨 돌리는데요. 임산부들이 더 예후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소리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거의 다 나아서 기분 좋고요. 입만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안면신경마비. 정확한 증상과 치료법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중풍은 아니었고 안면신경마비였는데요. 이런 증상들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증상입니까? 예, 뇌에서 얼굴로 가는 신경이 12가닥이 나옵니다. 그중에 7번이 안면신경인데요. 얼굴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이죠. 이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얼굴에 마비가 생기는 것을 안면신경마비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입과 눈이 돌아간다고 해서 눈 안자 입구자를 써서 구안화사라고 하죠. 와사풍이라고도 해서 풍의 병을 암시하는데요. 이 풍이란 게 풍의 속성을 가진다는 거지 중풍처럼 쓰러지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중풍은 이제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신경이 손상이 된 것이고요. 안면신경마비는 머리에서 나온 신경이 얼굴로 가는 중간에 이상이 생겨서 얼굴에만 마비가 생기는 병이죠. 네, 그렇군요. 아니, 두 번째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임신 중이어서 태아에게 해가 갈까 봐 걱정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이 뭘까요? 예, 안면신경마비는 뇌 밖에 뇌에서 나온 신경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말초성 마비라고 하는데요. 이제 뇌에서 나와서 얼굴로 가는 신경이 중간에 바이러스 등이 침범을 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네. 염증이 생기면 이제 신경이 마비가 되죠. 그러면 얼굴 근육에 이제 명령을 전달을 못하게 되니까 양쪽에서 이제 근육이 땡기고 있는데